입주하고 나서는 104동 라인이 제일 비싸진 라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사부 대표 송은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카페일까요? 도서관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도심 속 사찰, 바로 청수사입니다. 청수사를 설계하신 기단건축 김기석 대표님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수사 설계하는 데만 자그마치 1년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셨길래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까요? 현대시대에 맞는 도심의 사찰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사찰이 사용하신 선생님들은 전혀 새로웠으니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네. 고민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청수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속에 있는 사찰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산사 사찰하고 저희 재료는 동일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이질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전통 건축에 가지고 있는 처마 혹은 기와의 느낌, 실제 모든 건축적인 요소들은 과거 산사 사찰에도 사용했던 그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게 더 맞는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파트와 경계가 없이 서로 같은 정원을 누리는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와 청수사가 이제 같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과 지금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청수사를 바라보는 공이 104동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가 제일 낮았습니다. 절이 도른다, 목탁 소리나 소음도 많을 거고 뭐 이런 걸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네. 사찰인데 사찰의 모습이 마당을 가지고 있고 쉬는 공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니 입주하고 나서는 104동 라인이 영구 조망이 되면서 제일 비싸진 네. 라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보니까 오른쪽은 법당, 왼쪽은 공양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찰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건가요? 예배 드리는 공간하고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공양간, 그리고 스님이 사셔야 되는 요사체, 요게 기본 기능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페 공간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물과 건물을 이격함으로 해서 그 사이 비워진 공간을 초파일 되면 연등이 다 달려서 아주 재밌는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사찰에 있는 법당 대부분 다 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법당이 아주 특이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사찰이 추우니까 바닥을 온도로 넣어서 따뜻하게 하자. 네. 그까지는 협의는 되셨어요. 그러는 중에 유치원 강당에다가 법당을 차려놨거든요. 네. 거기에 의자를 두고 예배를 좀 봤습니다. 신도들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입식 법당도 한 번쯤은 고려하자. 지금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신도들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공간을 이웃과 나눔한다, 이렇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수양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은 2층으로 가면서 1층에서는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마당과 공양간, 카페를 해서 결국은 이게 홍보 역할도 하고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찰이 되자 하는 게 스님의 생각이었고 저도 네. 그런 생각을 녹아냈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구시의 건축가 상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추천할 만한 공간은 뭐다 할 수 있을까요? 처마 밑이 좋습니다.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처마를 재해석을 해서 처마 밑에 앉아있으면 풍경 소리와 함께 고즈넉한 도심의 느낌이 그대로 다 나거든요. 공간적으로는 외부 마당, 비어있는 마당이 청수사에서 가지는 가장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수야말로 우리 건축사님이 생각하는 자가 번식의 멋진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 예. 청수사로 해서 이 라인이 건물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내부도 구경해보겠습니다. 보통 전통사실 다실 같은 기능인데 입식으로 바뀌어서 스님들과 소통도 하고 실제 스님이 커피도 내리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일반인들도 식당을 이용합니다만 신도들은 이제 공양간으로 이제 네, 이용을 하죠. 2층에 올라오면 왼쪽이가 법당이고 요사라고 말하는 네, 스님들이 저거. 쓰시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마를 보이면서 풍경과 힐스테이트 사이에 오픈되는 공간이 아주 보기 좋죠. 보통 부처님의 앞모습만 보는데 예. 부처님이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림으로 생활을 사셨고 부처님 세계로 따라서 부처님과 함께 간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불탱하라고 하죠. 청수사라고 얼마나 다를까 했는데 자연의 평온함에 도심의 편리함, 주민들과 소통하는 편안함까지 도심 속 사찰에서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네요. 오늘 발상의 전환으로 대단한 작품을 소개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